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그 증보 기도를 확실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그 증보 기도와 오늘 들었던 그 증보 기도가 합해져서 온전히 그 증보 기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들려지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증보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강력을 이끄는 증보 기도의 힘.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강력을 이끄는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그것을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질서는 뭐예요? 뭐 그대로 그 질서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에 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교회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원칙, 그러니까 질서의 원칙을 교회 운영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보낸 본서의 수신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 앞선 장의 1절,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교회를 항상 바른 교훈 위에 서야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 오늘 읽고 있는 그 본장인 2장에서는 교회 안의 예배 지침, 곧 기도를 통한 질서 유지. 기도를 통한 질서 유지. 한 번 더, 기도를 통한 질서 유지예요.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아,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성도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기도 생활이 수반되어 뒷받침되어 성실히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도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이 나와 내 권력, 우리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기도의 대상이 모든 인류라는 점을 결론하여 강조하였으며, 이 같은 진실 무망한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강력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 권한, 그 왕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그 권함으로 첫째로 기도에 몰두하며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자와 성도에게.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첫째로라는 의미는 순서상의 처음을 뜻함과 교회 안에서의 중요도의 순위를 따졌을 때 처음이라는 뜻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서의 으뜸, 그 첫째를 꼽았을 때 그 제1순위가 바로 1순위의 것이 바로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중보 기도! 또 한 번 시작! 중보 기도! 자, 이처럼 성도들의 막중한 책임인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가, 그 이유가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컨덴세이션, 응축되어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2장 4절 디모데 전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전에 거 디모데 전서 2장 4절
또 전에 그 전에 거 안 써보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써있습니다. 자, 또한 5장 7절이 지금 보신 여러분 보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 불러주셨으니 귀하게 일러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서로 세우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면서 중보기도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권위와 당위성에 대해서 부연, expatiation. 당위성에 대해서 부연, 알기 쉽게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단부연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전체까지 소급되어 적용시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땅을 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바울의 이방을 위한 사도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본문 핵심적인 주제가 복음의 보편성에 있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보편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보면서 중보기도가 보편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2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4절. 기도의 대상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하며 포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에는 그 효력과 제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대해 받은 자야 안심하라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그 효력의 제한성이 있음을 본 거예요. 어떤 걸 봤냐면 중보기도는 성령이 직접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기도의 대상자에게 지대한 신앙 회복, 그 신앙의 복을 받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타락한 아들을 위한 부모의 중보기도는 그 아들에게 결정적인 회개와 복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중보기도 자체가 본인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죠? 구원의 효력, 구원의 그 중보기도의 효력과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직접적인 근거는 오직 하나님과 각 개인의 신앙, 그 각 개인들의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소문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역시 말씀의 근거에서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 자기 신앙이에요. 그 다음이 그들의 친구의 중보적 신앙이 중풍병자의 중요한 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삶,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수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사고 서로 그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곡조가 있는 기도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먼저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삶으로 되는 것이요.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디보션하는 헌신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보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자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계속 중보해요. 내가 남에게 기도해 주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 그지? 내 기도 못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 그 중보기도의 이해를 충만하게 한 자들은 그 중보기도의 놀라운 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볼 거예요. 이제 중보기도의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깨닫게 된 우리가 차분히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병과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열린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는 성도의 강력을 이끄는 힘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며 보여주며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외침, 그러니까 김 목사가 한번 추론하여서 한마디로 결론을 낸다면 모든 사람을 기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강조하여서 외친, 강조하면서 외친 그 바울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하였으며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근거와 또 특별히 그 중에 특정 계층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한 특정 계층을 강조했어요. 누구냐면 통치자, 위정자, 또 그들을 위한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중보기도의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구세주이시며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기도가 구세주이며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피력한 바 사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미리 한 말, 그렇죠? 사도들에게 미리 한 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성경 전체가 뚫어집니다. 계속해서 들으세요.
계속해서 와서 졸더라도 들으세요. 이것이 왜 미리 한 말,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대해서 들을 수 있냐면 증거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그 미리, 사도 바울이 미리 한 말을 가지고 성경의 독자들에게 그 중보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밝히 가르쳐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절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이 말씀에서 보신 바 부각되어지고 있는 그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바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바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들지 않으시게 하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중보자가 없도다, 없구나 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의 중보자를 찾았던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음을 강조하여 힘써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판결자, 즉 중보자가 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께서 완전한 생애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는지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자, 좀 어렵죠? 자, 기도, 그 중보 기도의 참 이해와 참 뜻은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 세 번째, 인류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의 유일하며 완전한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중얼거리는 자기의 읊조림에 지나는 거예요. 그 기도만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전제가 달려있지만 있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LA에 큰 교회를 한 서너 군데를 몇 년 전에 갔었어요. 그것을 하니까 이틀의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일선쯤 했었을 때인 것 같아요. 2선이 아니라 1선과 아주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릭 워렌 목사가 성경에 손을 얹은 오바마 손을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빼고 그때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지혜롭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아주 쇠약해져 있어요. 지혜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세력들에 의한.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근거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여야 할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뭐가? 기도가. 자, 나가 찍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세상에 미치는 것에 대한 부인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생기와 내 권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치게 하는 것에 대한
반항이란 말이에요. 부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즉 모두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를 위한 기도, 이것을 우리가 도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게 도고라는 단어 보이죠? 도고.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엔튜케이스로 번역되는 이 도고라는 단어의 뜻은 높은 이에게, 높은 이에게 올리는 파놈과 진정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의 갇힌이가 그 재판부에 크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파놈스와 진정서를 올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고쳐주심과, 자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쳐주심과 통역하여 주심을 의지해 높으신 이, 즉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일비로서의 도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신 여러분들은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옳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신앙은 이것을 중보전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2절 모든 사람이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여기 지금 지명을 했어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궁금합니다. 왜 통치자, 그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세상 요직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여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로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레이리티, 희대의 폭군이었던 네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수많은 순교들이 생겨나고 파괴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의 목적은, 자 시작!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높아서, 그들이 잘나서? 아니란 말이야. 절대 잘못 알면 안 돼요. 똑바로 이해하고 왜 그렇게 중보기도를 그들에게 특별히 하라고 성경에 쓰여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근자에 저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던 ISIS가 Healing the Believer Chest라는 이 이름으로 얼마 전 자신들의 영토에 추락해서 포로 잡힌 요르단 조종사 모아자 알카사베스를 철장에 가둔 채 잔인하게 토치로 화형시킨 장면을 어떤 분이 저에게 그걸 왜 나한테 보냈는지 몰라, 그 사람도 뭔지 몰라. 아우, 나 아주 우연히 그거 보게 됐는데 아주 너무 막 속이 메스껍고 힘들더라고요. 그 불이 와가지고 영화 보는 거하고 틀려고 뭐 진짜 사람이 죽는 거야. 생사람이 죽는 거야, 생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고 그 사람 나 같으면 막 팔짝팔짝 뛰고 뒤로 넘어지고 막 온 난리를 칠 텐데 이러더라. 이 정도 해야 되냐. 그러더니 이러고 웃어 죽었어요. 아마 우리 윤석구 목사님 정도는 그 정도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아무나 더 그 사람은 이 정도 그냥 툭툭 손으로 몇 번 털고 그대로 꿇어 앉아서 죽더라고요. 과연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 사람이 그렇게 생자로 죽는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죽었다면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죽었을까? 마음이 하루 종일 며칠 내 지금까지도 막 속이 메스꺼메스꺼.
위정자, 그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 이러한 중보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방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직도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난립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그 탄생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지도자들을 그런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이 곳곳에 생겨나지 않도록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민족의 앞날에 절대로 평안함과 온전한 평화가 있어야 됨을 소중히 생각하고 목숨 걸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중보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보고 들으면서 뼛속 깊이 내가 통감을 했어요. 아, 이건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나같이 읽읍시다. 지금 우리가 시작.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무후무한 찬양의 예배, 말씀의 예배, 기도 예배를 무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 만가지의 복을 다 가지고 느낄 수 없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축복인 줄 알지? 큰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인 줄 알지? 아니야. 예배자로 만들어졌는데 예배 드릴 수 있음,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속옷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보다 여호와를 가장 특히 특별히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시편 69편 31절 2절 말씀, 인생의 모토인 저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세상 권세를 평가하여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복은 그 차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며 전혀 틀린 겁니다.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복을 빌리보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 예수님의 통역을 통해 그분의 고쳐주심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중복기도의 대상자가 온전한 회복을 얻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성심을 다해 엔트로 케이스, 도보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 중복기도의 능통한 자, 기도의 줄을 잡고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의 강력을 이끄는 중보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자, 기도 또 기도, 그 중보기도란 10의 1조를 함으로써 열의 열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일주일의 첫날을 온전히 성수함을 인해 온전히 일주일을 주께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듯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10의 1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날 이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했더니 아 이제 11조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있는 그 11조에 대한 기도는, 11조에 대한 말씀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 11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막 그냥 겁줘가지고 뭐 무슨 이건 네가 뭐 하늘에 쌓여지는 안 쌓여 두고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 의리예요. 하나님의 것은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원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쓰여져 있는 11조의 의미는 하나님 을입니다.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돈 10개 중에 한 개를 꼭 바쳐야 된다? 돈 한 10개 중에 한 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걸로 협박하고 그걸로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속지 마. 다시 한번 10의 1조를 하면서 열의 열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온전히 성수함을 인해 온전히 일주일을 주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여 새벽 훈련은 나의 눈이 떠지고 그 후에 그 첫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 나의 온전한 이 하루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순전한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잖아. 새벽에는 약해요. 여러분 나보다 약할까? 나는 연애는 단단해서 단단하다.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었다니까. 그런데 아 이거 새벽 기도합니다 하고 공포에는 걸어서 새벽 기도 목사가 안 나오고 무슨 새벽 기도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나오는 거지. 그냥 눈이 막 그냥 안 떠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여는 그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 첫날에 온갖 사역과 주의 일을 다 감당함으로 이른 아침 떠지지 않는 눈을 부비고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을 보자 말이에요. 누구를? 나와 나를 비롯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그 시간대가 다르지만 같은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삶은 맨날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변함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노래하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애들하고 강아지하고 놀아주고 요리해주고 신방하고. 여러분들 다 비슷한 생활 아니야? 성도들의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꼭 참고 가는 거야. 뭐 때문에 가겠어요? 약속을 했거든. 나는 새벽에 나의 소수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거든. 그 중보 기도를 빼먹을 수 없음을 인하여 그 열심을 멈추지 않은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처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고 보고 기도 그 기도 그 중보 기도에 열심을 내어주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이 어쩌면 가장 충직한 성도일 수 있겠습니다.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약한 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온전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가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가름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금요철야.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방장 내일이 아니라 금요철야 기도를 8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가지려고 해요.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한 분을 앉혀놓고 빙 둘러싸서 그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지. 손잡고 그분이 힘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조금 기존에 예배하는 좀 다르게 그 성경을 다해서 힘차고 용맹한 성도의 강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힘을 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가는 기도의 용사, 강력한 중보 기도의 용사로서의 첫 발을 내어 드디어 볼까 합니다. 찬송은 참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듣고 또 봉사는 죽도록 하러 다니는데 기도에 약한 사람이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부인하며 내치는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계급장 다 띄고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자, 얼굴 보세요. 얼굴 봐요. 난 널 위해 오늘부터 중보기도 할 거야. 중보기도 할 거야. 자, 우리 말하면서 한번 대물어봅시다. 너 거짓말.